안녕하세요. 백현보안 프로입니다. 임팩트에서 팔로우스루 구간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? 바로 릴리스일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좋은 기억을 여러분들께 심어드릴게요. 일단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겠죠. 공을 쳤어요. 잡아당기거나 이렇게 뻗으면서 가거나 그렇게 연습하시는 분들한테는 잘못됐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이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아, 그 스윙은 조금 불필요한 스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왜냐면 헤드 무게에 의해서 사실은 떨어지고 던져졌을 때 만들어지는 구간이 바로 팔로우스루 구간인데 인위적으로 내가 뭔가 잡아당겨서 혹은 쭉 뭔가 팔을 펴서 만들어진 팔로우스루는 여러분들이 좀 삼가를 해주셔야 돼요. 자, 임팩트 이후에 이렇게 멋진 팔로우스루를 만들고 싶다면 일단 첫 번째는 몸의 가동 범위가 내가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를 한번 봐야겠죠.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11자를 고려하지 마시고요. 왼발만 살짝 한 5도 정도 열어주세요. 지금부터 왼팔을 이렇게 채 하나 대고 딱 잡아주세요. 왼쪽을 제가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나가지 말라고. 이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사람과 악수를 한번 해볼게요. 손바닥이 위로 보고 계신 분들은 그동안 퍼올렸던 분들이에요. 그러면 아마 배치기도 같이 나오셨을 겁니다. 팔로우스루 구간에 쭉 한번 가보세요. 왼팔은 구부러지면 안 돼요. 자, 왼팔은 딱 막아놓고 악수하면서 내 몸이 어디까지 사용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. 그럼 아마 왼쪽 여기 광배가 쭉 늘어나면서 오른쪽 옆구리는 살짝 좀 찝어지는 그런 느낌도 날 거예요. 왼쪽 벽 딱 막아두고 악수해서 최대한 내가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몸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. 그 다음에 체를 가볍게 잡아주시고 이제 팔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한번 또 느껴봐야겠죠. 팔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왼쪽 어깨 라인까지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. 근데 더 갈 수도 있어요. 올라가면.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올라오지 않는 선을 지키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잘 만들어 놓고도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. 그러니까 로테이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. 내가 헤드를 감아서 올리는 이 작업이 안 된다면 정말 골프 스윙이 힘들어지죠. 자, 이제는 공 앞에서 아까 그 몸의 가동 범위 느낌 있죠? 임팩트 포지션을 쫙 만들어 주세요. 그러면 손이 선행이 되고 지금 헤드가 뒤에 있죠. 이때 오른손바닥이 하늘을 보고 있다면 페이스가 열릴 겁니다. 내 왼손등과 오른손바닥은 타겟을 보고 있어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 밀고 나가요. 그래서 내 오른손바닥이 지금 등 쪽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. 이제 여기서 문제가 또 이제 손으로 막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그럼 다 들립니다. 여기서 그냥 헤드만 딱 올라올 수 있게 그러면 오른팔은 늘어나 있지만 왼팔은 이렇게 접어져 있을 겁니다. 자, 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이렇게 되겠죠. 프로님들 그 스윙 보면 양팔이 다 펴져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다 펴려고 하다 보니까 로테이션이 되긴 되지만 좀 늦어지는 거죠. 그래서 왼팔은 항상 펴는 게 아니고 접어졌다가 공을 치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던져진 헤드에 이렇게 다시 접어지는 겁니다. 그래야 우리가 오른손을 편하게 또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왼팔이 지금 어때요? 편하게 접어져 있고 오른팔은 편하게 펴져 있죠. 그러니까 우리가 공을 보는 시간도 굉장히 길어집니다. 공을 잘 볼 수 있게 돼요. 일단 내 몸의 가동 범위가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체크를 한다. 두 번째, 임팩트 포지션에서 쭉 L자까지 만들어 보는데 왼팔은 이렇게 접어져 있더라. 항상 이제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 몸속에 많이 심어 놓으셔야 돼요. 자, 그래서 사실 이 릴리스라는 건 있죠. 이렇게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할 때 헤드 무게가 이렇게 느껴지고 헤드 무게가 바닥으로 딱 떨어지고 던져졌을 때 사실 나오는 건데 그 프로님들 슬로우 모션을 보면서 따라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. 그리고 굉장히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본스윙 하실 때는 너무 만들면서 치지 마시고 찍어보고 아 내가 아직 좀 부족하면 다시 구간을 나눠서 오늘은 이렇게 연습을 해볼까? 그래서 이 기억을 몸에 좀 심어 두시고
그 다음 다시 본스윙.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했던 릴리스 포인트가 잘 찾아지면서 모양까지 이쁘게 잘 나오는 골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